1박 2일 동안 순천 여행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서문 입구로 들어와서 걷고 있는데, 와, 너무 예쁜데요? 여기 자동차를 타려고? 아니, 무슨 관람열차가 있대. 이제 그 관람 열차 대기하고 있어요. 하루 정신이 없어요. 드디어 출발합니다. 와원해변에 낙조를 보러 왔습니다. 저는 건봉국밥에 와서 머리국밥을 시켰습니다. 안에 다대기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네,
점심을 먹고 이제 다올제라는 한방차 카페 쌍화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선물할 수 있는 쌍화차도 팔고 있습니다. 숙소인지 카페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우와, 대박. 우와, 끝이었나봐요. 아, 이건 또 살갑게 먹는 거구나. 네. 이건 매실을 말린 거예요. 네네. 이 수저를 가지고 안에 있는 도명부터 먼저 드시면 됩니다. 예. 부침은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집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서비스로 주신 홍차. 홍차. 최고입니다. 여러분, 순천에 놀러 오시면 여기 다올제라는 카페에 꼭 오세요. 정말 제가 강추. 네, 지금 순천만에 도착했는데요. 문구점과 거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하고 매표소로 가고 있어요. 지금 순천만 습지 안에 생태 체험선을 사러 왔습니다. 이제 30분 정도 배 타고 내렸고요. 이제 진짜 갈대밭에 걸으러 갈 겁니다.
왔습니다. 짠. 순천 브루어리에 왔어요. 제가 운전을 해야 돼서 맥주는 아마 테이크아웃을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라 5시에 오픈하신 데서 1시간 여기 돌다가 포장을 했습니다. 맥주랑 햄버거 테이크아웃을 했고요. 순천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아쉬운데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효도관광 너무 힘들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